쓰시니까요. 지금 핸드폰을 잠깐 내시고 촛불 집회 후원하는 시간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오지 못한 마음 다 담아서 촛불 집회 후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의 답이다. 바라만한다. 돼지의 답이다. 자, 소원도 하고 춤도 추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얼굴이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가지 10대 뉴스를 뽑아왔는데요. 3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에 7가지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열이 뻗치시죠? 앞으로 나올 3가지 1, 2, 3위 뉴스는 더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고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3위입니다. 3위 PPT 띄워주십시오. 네, 3위는 전쟁위기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1년 내내 전쟁위기였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우리가 전쟁이기 때문에 공포에 떨어본 적이 있었나요? 북한에 자극하는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졌고요. 한미훈련도 매달 이어졌습니다. 전쟁훈련을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제일 열받는 뉴스 뭐죠? 무인기 소식 들으셨나요? 무인기가 떴는데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큰 소리만 뻥뻥 친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대응하라니 확전을 각오했다느니 반발을 모았습니다. 윤석열은 확전 각오가 아니라, 퇴진이나 각오해야겠죠? 그러면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그러면 두 번째 2위입니다. 2위는 검찰 독재입니다. 핵심 요직들을 싹 검찰들이 차지했죠.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계속되고 있고요. 압수수색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봐주기와 이재명 죽이기죠. 여러분, 이재명 소환 명백한 정치보복 아닙니까? 최근에는 더탐사, 시민언론 더탐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벨 한번 눌렀다고 구속영장이라니 황당한 언론 탄압입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범죄비리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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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가장 끔찍했던 적폐뉴스 1위는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과 국힘당의 폐륜입니다. 사람같이 하는 폐륜 막말로 유가족에게 정말 얼마나 큰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까? 이런 폐륜 정당, 폐륜의 땅 완전히 지구상에서 박멸해야 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참사 정권, 폐륜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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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10가지 10대 가장 끔찍했던 뉴스를 담았는데요.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터졌던 가장 끔찍한 뉴스, 바로 윤석열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끔찍했던 2022년 이 사건들을 모아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 의지가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는 이런 뉴스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더 잘 싸워야겠죠? 네,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10대 뉴스 소개를 끝내고 다음 시민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퇴진을 새해 소망으로 이루고 싶은 촛불 시민이라고 하십니다. 김지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윤석열 퇴진이라는 새해 소망을 꼭 이루고 싶은 촛불 시민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저는 6년 전 매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부패 비리 덩어리이자 서민의 삶을 짓밟았던 이명박까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재명을 보존해 말입니다. 부패한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 서민들에겐 내곡한 것이 이른바 윤석열 다음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의 추악한 실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렴치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셀프 수사를 하고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이태원 참사를 과거지사로 만들고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딱딱 묻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두고 통제 강화를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 집회 통제를 우선하게 하자 은폐 시도에 책임있는 자 최종 책임자 윤석열이야말로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기업주들과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인하가 부족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남 민심이 더 큰 저항으로 변할까봐 두려워서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 응징 운운하는 호전적인 언사로 불안정과 긴장을 더욱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2023년이 노동과 연금 등 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뜯어보면 종합 계약 세트가 다름없습니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 총액은 줄이고 연금과 건물료는 올리고 보장은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기업들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윤석열의 새해 소망은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2023년이 윤석열표 계약 원년이 아니라 퇴진 촛불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이자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임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온갖 악행 벌일 때마다 이게 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일 윤석열 퇴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윤석열이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자, 복지는 삭감하고 기업주 편만 드는 자, 제국주의 전쟁 지원하고 기후위기는 나 몰라라는 자, 이런 공공의 적에 맞서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살 권리가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023년 굳건하게 촛불을 듭시다.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뜨겁게 촛불이 타올라서 윤석열을 꼭 퇴진시킵시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소원을 위해서 한번 같이 구호를 외쳐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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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구호를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는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네. 이번 순서는 이제 공연 두 개가 남았습니다. 공연 두 개만 보고 행진할 건데요. 공연 소개 전에 요 공연이 끝나면은 기자분들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분들은 공연 끝나기 전에 무대 옆에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입니다. 아마 촛불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일 겁니다. 예술의 역사적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극장과 현장 광장을 무대로 공연을 하는 극단입니다. 네, 그러면 극단 경험과 상상의 무대 함께 모시겠습니다.
2022년 지난 한 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노동자 농민들의 원통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전쟁 위기, 경제 위기의 불길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을 살아갈 행복도 내일을 설계할 희망도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만 있습니다. 눈물과 통곡만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재난이고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고 투쟁했습니다. 보십시오. 고작 수백, 수십으로 시작했던 촛불은 이제 수십만의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서울시청역 거리에서 시작했던 촛불은 전국 각지에서 타오르는 들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투쟁으로 바꾸었습니다.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윤석열 정권의 첫 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몰락의 첫 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촛불 국민 여러분, 다 함께 힘찬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윤석열 쫓아내고 김건희 벌받게 합시다. 더 크게, 더 밝게, 더 높이 촛불을 들고 당당한 나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이 길을 동지에 손만
매주 열리는 이곳 촛불 집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밝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하면서 눈물도 나곤 합니다.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당신들께서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시는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매주 절절한 심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저희들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건강하고 또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저희 젊은이들이 더 힘차게 싸워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되게 예쁘게 빛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야광봉
아마 개구리 공장에서 준비해 주신 야광봉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또 빛나는 모습이 예쁘네요. 자, 아 오늘 특별히 준비한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종이 비행기 받으셨나요? 네, 다 접어놓으셨죠? 이게 또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점등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다 접으셨나요? 네, 지금 준비되는 대로 이 그 점선을 따라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종이 비행기를 날려볼 겁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아 무인기를 무서워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천 개 약 1만 개의 무인기를 한번 날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다 종이 비행기 준비가 되셨으면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맞춰서 윤석열 퇴진 종이 비행기를 함께 날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노래를 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 둘 타면 함께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 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가 아니죠.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12월 31일에도 촛불 무대에 오르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31일에 또 이 촛불 무대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탁하빈 밴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탁하빈입니다. 오늘 이야! 하기 전에 원래 일어나 하면서 같이 일어나시길 바랬는데 미리 일어나주시니까 좋네요. 저희는 탁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이 무대에 섰었는데 또 쓰지 않길 바랬죠. 저희는 왜냐하면 좋은 정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러길 바라니까. 근데 저희 네 명은 다 이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찍었는데 어떻게 됐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슬픕니다. 근데 슬프지만 우리가 또 모여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은 저희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순실 장군께서 한산도 대첩을 치르신지 4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해서 저도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갖고 발표한 지가 좀 6개월 됐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산도 대첩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저희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야구 시즌은 아니지만 내년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한화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맨날 잘 못하니까 충청도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한화 화이팅을 열심히 해서 치고 달려가고 저희 타카피 여러분들의 길을 받아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카피였습니다. Happy New Year! 2023년 토끼띠, 토끼처럼 부지런하게, 또 토끼가 부지런하지 않지 않나요? 어쨌든 토끼처럼 영악하게, 토끼 좋은 게 없나? 토끼야 죄송합니다. 토끼고기 아시죠? 토끼처럼 귀엽게 사실, 이상하잖아. 토끼처럼 멋있게, 아니 토끼가 별로 뭐가 없어요. 저기 이드시건님, 예. 윤석열은 토끼라! 윤석열은 토끼라! 김건희도 토끼라! 김건희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토끼라 민고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진짜 동창 맞거든요. 토끼라! 토끼라! 한동훈 정치감철 토끼라! 토끼라! 자, 앵콜봉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마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손을 저런 살았구나. 사람의 흔들 잃을까 우리가 약할 때일뿐 대피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우세게 또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면 반드시 올해 밤 세상 스스로이래 속을 처럼 살자구나 우리 들러